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안산 선부동에 있는 꽃도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띠, 기해년의 양띠 6월달 운수를 조금 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신미생, 29 신미생 분들부터 봐드릴게요. 이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운수가 들어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거는 결혼 운수 같은 것도 조금 들어오고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운이 조금 찾아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결혼하시면은 괜찮은 배우자를 조금 만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이 잘 보셔서 궁합이나 이런 걸 잘 보셔서 좋은 인연 맺으셨으면 좋겠고요. 김희생, 41살 김희생 분들은 이분들은 고비고비가 조금 많이 있다, 많이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공수가 나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는 조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6월 달에 이런 목돈 같은 게 들어올 운이 있으니까 이 조금만 참고 버텨보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나오시니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미생, 53세 정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상승하는 격인데 잘못하면 내 성격으로 까먹을 수 있는 운수가 들어와요. 이분들은 건강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 양띠분들이 이분들이 성격이 조금 있어서 병원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은 조금 늦게 발견하실 수는 있어요. 병 같은 거를 늦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조금 잘 챙기시려면은 병원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초기에 조금 잡을 수 있으실 것 같고,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성격으로 인해서 손해볼 운이 있으니까 성격만 조금 차츰 내려놓으시면은 금전줄은 따라 들어온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을미생, 65세 을미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사주가 조금 고단해. 1부종사, 2부종사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고비가 조금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말년에는 이 자식복이 조금 있다고 나와요. 자식복이 있고, 이번 6월 달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조금 찾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귀인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뭐 투자 같은 걸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귀인이 조금 찾아 들어와서 운대가 괜찮게 맞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도 요즘은 조금 잘 알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